장미의 전정과 유인을 잘 하고 싶으면 남이 한 것을 많이 엿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에 루나가 장미의 줄기와 가지를 전정하고 유인한 것도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올해 심은 지 2년 차가 되는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이메뉴얼 장미입니다. 올해 3년 차가 되는 크리스토프 말로 장미입니다. 작년보다 줄기가 좀 부실합니다. 2023년에는 성장에만 집중시킨 미론드 플로스 장미입니다. 줄기가 모두 2023년에 나온 베이셀 출신 제프 해밀턴 장미입니다. 왼쪽부터 에이브람 다비, 더더빌가의 테스, 스롭스레드 장미입니다. 전정에서 트렐리스에 유인한 디 올브라이튼 램블러 장미입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올해 2년차인 로사 오리엔티스사의 시링크스 장미입니다. 색감이 매력적입니다. 올해 3년차로 작년에 폭풍 성장한 파피 델바 장미입니다. 역시 올해 3년차인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스프리드 오브 프리덤 장미입니다. 정말 향기롭고 사랑스러운 3년차 스트로베리 힐 장미입니다. 키우기가 아주 까다롭다고 소문난 2년차 썸무송 장미입니다. 정말 매혹적인 장미입니다. 노랑 장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3년차 크라운 프린세스 마그리타 장미입니다. 루나 장미정원의 시그니처 장미인 매양사의 4년차 콜레터입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양사의 4년차 레오나르도 다빈치 장미입니다. 줄화처럼 아주 매력적인 탄타누사의 3년차 아이스포겔 장미입니다. 올해 3년차인 정열의 빨강 장미 벤저민 브리튼입니다. 로자리안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매혹적인 3년차 에덴 파로 장미입니다. 동쪽 담장에 기대어 유인한 폴스 히말리안 머스크와 메리 딜레이니 장미입니다. 소나무와 로코코의 오벨리스크에 기대어 유인한 필그림 장미입니다. 동쪽 담장 앞에 있는 4년차 로코코가 정원 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벨리스크와 트렐리스를 이용해서 유인해 봤습니다. 달걀처럼 귀엽게 생긴 2년차 필그림 장미입니다. 2023년에 본격적으로 성장한 3년차 그트루트 제킬과 토마스 그레이엄 장미입니다. 3년차 디 에이션트 마리너와 2년차 폴스타프 장미 그리고 레이디 오브 살렷입니다. 사랑스러운 3년차 세인트 스위든 장미입니다. 그이 가로 5m 정도로 자랐습니다. 3년차 크라운 프린세스 마그리타입니다. 두 주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4년차 탄타누사의 바로크 장미입니다.
화영이 고전적이라서 좋아합니다.